북한이 새로운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네,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북한이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는데 일단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준다고 좀 봐야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좀 북한이 좀 판을 흔들어 보이는 듯한 태도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북한 기존의 방사포 300mm 방사포가 아닌 신형 전술 순항 미사일 개발이라고 분석이 이미 나왔고요.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 연설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그 이제 제재 해제에 구걸하지 않겠다. 예. 이것을 발표한 이후에 17일 날 북한 국방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신형 그 순항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참관함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밝힌 그것을 예. 그대로 가겠다 하는 의지를 국내외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불새라는 그 북한의 무기가 3km의 예. 해당하는 그런 반경에 있었다면 이번에 순항 그 전술 무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육상, 해상의 무기 체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북의 그 무기에 이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경우에 네, 예. 우리나라의 방위 체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네. 탄도 미사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유도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육상, 해상에 예, 예. 예, 북에 갖고 있는 무기에 어떤 무기든지 이거를 장착하면 정밀 타격이 대한민국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네. 그러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무시하지 못할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이 참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은 이번 주 북한 관련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을 텐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북한은 미국과 신교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굉장히 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하노이 회담 이후에 러시아의 협력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네. 또 동변상련 러시아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북한도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질서에 미국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작년에 비해서 네네. 북한이 러시아의 무역의 양이 중국보다는 상당히 적지만 약 56% 작년 대비 교역량이 감소했고 특히 그 무역량의 70%가 석청탄이라는 북에서 철강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데 예. 북한이 아시는 대로 5개 경제개발 또 19개 경제개발 이런 특구들과 개발구를 해서 뭐 원산의 달마 해안 개발이라든지 굉장히 큰 건축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철강의 생산에 직접적인 필요한 것이 러시아로부터 이 줄어들면 북한 전반 경제 개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예, 이것을 예. 해결할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작년에 이 한 3만 명의 이 러시아에 있었던 우리 북한 노동자들이 대북 제재로 금년에 한 14,900명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간 북에서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그 수입이 들어오던 소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30만 톤 작년에 식량 보조받았던 이런 것들도 지금 북한이 식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러한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북러 정상회담이 추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은 러시아와 북한이 혹 정상 간에
공동 인공위성 발사를 협의한다든지 네.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큰 위험이고 네. 그리고 그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북로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모든 북한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개혁과 개방에 그런 빛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동 인공위성 발표라는 게 상당히 이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아무래도 이 북한과 중국과 또 러시아는 네. 이러한 그 3개 국가의 소위 대륙 세력 이러한 대륙 세력의 그 지금 규합이 우리가 염려하는 외교적 지금 염려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러시아도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유엔 제재를 받고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네. 이러한 그 세계 국제 질서를 주도권을 네. 미국으로부터 이런 세계 질서를 가져오는 그러한 대륙 세력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네. 이러한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또 러시아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공동위성 발사라는 그러한 협약도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측도 되고 염려를 우려를 표시했거든요. 네. 예.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이렇게 대륙 세력과 또 미국과 우리 한국과 일본의 이런 해양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신냉전 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북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세계 질서와 역사의 섭리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북한에 지금 제의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좀 북한의 반응은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중요한 그 이슈인데요. 네. 이 3월 1일 이 최선희 의무성 부상이 그 미국의 계산법이라는 용어를 썼고 또 4월 12일 날 시정연설에서도 미국의 계산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이 미국의 계산법이라는 것을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가 북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전에는 북에 있는 핵을 협상하면서 북의 체제도 인정되고 네. 북의 경제를 위한 자본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유엔 제재의 해제, 유엔 제재의 의미를 좀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유엔 제재로 북한은 해석을 했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유엔 제재가 아니라 징벌적 정의에 기반을 둔 유엔 제재로 북한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계산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러한 예. 의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 비핵화 협상을 북에서 그렇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되지 않으면 예, 예. 참 어려운 협상 자체의 성사도 어렵고 또 협상 내용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제 그제에 CNN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예, 메시지를 네, 문재인 예, 대통령이 받았다고 이제 그게 얘기했죠. 정말 예. 북한과 미국의 이런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즉 북한의 어떤 그 이 의심 또 이런 것들을 해놓고 국제사회로 다시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올 수 있는 네. 그러한 메시지의 어떤 묘수가 담겨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제4차 우리 남북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네. 우리가 좀 어떤 부분들을 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 북한으로서는 네. 지금 이 구도 속에서
정말 이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대북 제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특별히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 가해자였던 애굽을 징벌하셨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은 원수까지도 네. 포용하는 그러한 회복적 정의를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이 세상에 대적자에 대한 마귀에 대한 어떤 징벌적 정의를 하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또 보여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남북 이 평화와 또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진짜 대적자는 마귀다. 네. 그리고 우리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대북 제재를 유엔이 하고 있다. 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통일의 가장 주적인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으로 우리 분단국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사실 오는 27일이 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갈 길은 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좀 서두르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회복적 정의가 살아나는 좀 평화의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충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